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오늘은 6학년 1학기 수학 3단원의 4차 시 수학 익힘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풀어보셨죠? 자, 그럼 다 풀었으리라 생각하고 수학 익힘 34쪽 확인하겠습니다. 보시죠.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보기를 보니까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는 것을 분수로 고쳤네요. 그쵸? 자, 분수로 고치고, 자, 나누기 3을 위로 올려서 분자의 나눗셈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 계산하고, 계산한 것을 소수로 바꿔줬습니다. 소수로 바꾸는 과정에서는 나누기, 제 분모가 100이니까는 소수점을 한 칸, 두 칸 이동을 해준 거네요. 그쵸?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65 먼저 분수로 고쳐주게 되면 100분의 4, 5, 6, 5가 되고 나누기 5가 됩니다. 분자의 나눗셈으로 고쳐주면 100분의 4, 5, 6, 5 나누기 5가 되고 분자를 계산하게 되면 100분의 45, 9, 그 다음에 1, 3이 되겠네요. 9, 1, 3. 자, 이거 913. 간단하게 계산 못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잘 안 된다. 그러면 새로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나왔으면 이제 분모를 소수로 고쳐줘야 되니까 분모가 100이니까는 한 칸, 두 칸 소수점을 두 칸 이동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9.13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 둘째 자리까지 있으니까 100분의 6, 5, 4, 4 나누기 8 하게 되면 분자에다가 다 올려주게 되면 100분의 6, 5, 4, 4 나누기 8이 되겠죠. 자, 나눗셈 해보면은 65니까는 6, 8, 8에 64가 되겠네요. 8, 8에 64. 그 다음에 14가 되니까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1하면 64가 남네요. 그럼 8, 1, 8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는 100분의 818이 되더라. 자, 마찬가지 소수 둘째 자리 소수로 바꿔주게 되면은 두 칸 이동하면 되겠죠. 100이니까. 자, 분모가 100이니까 두 칸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8.18이 되더라.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세로 센 계산을 했네요. 알맞은 위치에 소수점을 찍어보세요. 소수점만 찍으면 된대요. 자, 소수점이 여기 있어요. 자, 큼지막하게 찍어줄게요. 잘 보이죠? 자, 이 소수점을 찍으려면은 이 바로 위에 찍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은 이 선을 지켜줘야 됩니다. 자, 선을 긋지 않더라도 이 간격을 줄을 맞춰가지고 풀게 되면 틀릴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문제라면은 뭐 100문제도 1분이면 뚝딱 해결하겠어요. 따다다닥 점만 찍으면 되니까 어렵지 않죠? 자, 다음 3번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나는 이거 소수점이 헷갈릴 것 같은데 하는 친구들, 자, 여기에다가 소수점을 찍어 놓고 시작할게요. 소수점 찍어 놓고 시작하면은 뭐 어렵지 않겠죠? 자, 4, 2에 안 들어가니까는 25를 나누면은 4, 6에 자, 4, 6에 24. 자, 그 다음에 14. 25를 나눴으니까 이 5 위에다가 6을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 14를 4로 나누면 4, 3, 12. 그래서 28. 4, 7에 28, 0. 너무 쉽죠? 소수점 찍어놓으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3, 1은 안 되니까 1을 못 나누니까는 12를 나누니까는 4
대사를 쓸 때는 이 위에다가 써줘야 되겠죠. 3, 4, 10, 2. 그러면 여기는 0이고 3이 내려오니까 3, 1은 3. 그 다음 9가 내려오니까 3, 3은 9 해서 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3이 아니라 여기가 0이다. 여기가 0이다 라고 했으면은 여기가, 여기 나눌 게 없어지죠? 0이 내려와도 나눌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여기 위에다가 0을 붙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볼게요. 자, 16.52. 7이 14죠. 7이 14. 3 빼면 2. 그 다음 5 내려오고. 그 다음에 7, 3, 21, 그 다음 42, 그 다음에 7, 6, 42는 0. 자,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 하니까는 나중에 내가 풀고 나서 까먹을 일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점을 미리 찍어 놓고 시작하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라 라고 했습니다. 나누기 3, 나누기 5, 두 번, 나누기를 두 번 해야 되네요. 자, 그냥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제 세로셈도 안 하고 그냥 암산을 해 볼게요. 여기 3이죠. 3, 그 다음에 3, 2, 6, 그 다음에 점 찍고 6이니까는 13이니까는 4, 12, 3, 4, 12, 그 다음 15가 남고 15니까는 5, 그래서 32.45가 되더라. 그 다음 나누기 5로 하니까는 얘를 나누니까는 6이 되고 그 다음에 24니까는 6.4, 5, 4, 20이 되고 그 다음 45를 나누니까 9, 그래서 6.49가 되더라. 자,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물론 아직 익숙치 않다면은 세로셈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자, 세로셈으로도 한번 풀어주겠습니다. 37.35 나누기 3을 하게 되면은 소수점 찍어 놓고 3, 1은 3, 7 내려오고 3, 2, 6, 그 다음에 1 내려오고 빼면 1이고 그 다음 3 내려오니까는 3, 4, 12 빼면 1, 그 다음 5 내려오고 3, 5, 15죠. 그래서 12.45. 12.45인데 여기 32.45라고 했죠. 자, 이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엄청 잘 틀려요. 자, 선생님 믿지 마세요. 12.45였습니다. 그럼 6.49도 잘못된 거죠. 자, 이렇게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큰일 날 뻔했네요. 자, 12.45. 왜 여기다가 3을 쓰냐고. 바보같이. 어우, 누가 그랬니? 선생님이 이렇게 잘못했다 싶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다음 12.45. 12.45 나누기 5를 해보겠습니다. 5, 1은 5, 2, 10이죠. 10. 자, 소수점 찍어놓고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럼 2 빼니까 2 내려오고 4 내려오고 4, 5, 4, 20. 그 다음 4, 5, 5, 9, 45. 2.45가 되네요. 2.49. 자, 오늘의 교훈 선생님처럼 대충 풀어가지고 풀려고 하지 말자. 자, 이렇게 세로셈으로 귀찮더라도 한 번씩 풀어보는 것이 좋겠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슬기는 밑변의 길이가 2cm이고 높이가 4cm인 삼각형을 그렸고 지혜는 밑변의 길이가 2cm이고 높이가 8.56cm인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지혜가 그린 삼각형의 넓이는 슬기가 그린 삼각형의 넓이의 몇 배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혜 나누기 슬기를 해야 되겠죠? 슬기를 해야 됩니다. 자, 지혜를 구하게 되면 자, 2 곱하기 밑변 곱하기
2 곱하기 높이 4, 그다음 나누기 2가 되죠. 다음 슬기를 계산하게 되면 슬기를 계산하게 되면 2 곱하기 8.56 나누기 2가 됩니다. 그쵸? 자, 여기에서 보면은 밑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쵸? 자, 밑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 높이만 가지고 계산을 해도 되겠죠. 물론 여기에서 계산을 보면은 어차피 여기에 곱하기 2 나누기 2가 있습니다. 그쵸? 얘네들은 서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쵸? 사라지니까 결국 넓이 자체는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8.56이 됩니다. 그쵸? 자, 넓이를 계산해도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데 그냥 밑변의 길이가 같으니까는 그냥 높이를 가지고 나누면은 충분하겠다. 바로 여기까지 계산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8.56에서 자, 지혜가 8.56이죠? 이게 지혜 거고, 이게 슬기 겁니다. 자, 8.56 나누기 슬기 4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번 실수해 볼까요? 한번 바로 계산해 볼게요. 선생님, 겁 없이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4, 2, 8, 2, 점. 그 다음 4, 1은 4, 1. 그 다음에 16이니까 4, 4, 16. 자, 2.14가 나왔습니다. 2.14. 아마 분명히 세로셈을 해보면 틀렸을 거야. 세로셈 한번 여기다 해볼게요. 자, 8.56 나누기 4. 소수점 찍어놓고 4, 2, 8, 5 내려오고 1은 4, 1은 4, 16이 되고 4, 4, 16, 0 해서 2.14 됐네요. 오, 맞았어요. 선생님 웬일일까요? 자, 이걸 다 맞추고 자,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 요놈을 이용해 요놈을 계산하는 방법을 써보세요. 자, 요놈을 계산을 하라고 했어요. 5784 나누기 4. 자, 그러면은 계산을 먼저 해보면은, 4, 1은 4, 4, 4, 16, 4, 4, 16, 4, 6에 24. 1446이 나오네요. 아닌 것 같아요? 자, 세로셈 한번 해볼까요? 또 틀렸을지. 자, 4, 4, 1은 4, 그 다음 17이 되고, 4, 16이 되고, 18이 되고, 4, 4, 16이 되고, 24가 되어서 4, 6에 24, 1, 4, 4, 6 맞죠? 자, 맞습니다. 여기는 또 그러면 1, 4, 4, 6인데, 자,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이면, 목도 100분의 1배더라라고 해서 소수점을 이렇게 한 칸, 두 칸, 여기다가 찍어주면 되겠다. 파란색으로 잘 보이게 찍어줄게요. 여기다가. 그래서 14.46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다. 자, 방법이라고 했는데, 방법은 뭐 어려울 것 없죠. 방금 얘기했던 대로 자 57.84는 5784의 100분의 1배이므로 목도 1446의 100분의 1배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다 써야 되는데 쓰기가 귀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쓰세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 말하면은 자, 57.84는 5784의 100분의 1배이므로 그 목도 1844
1446의 100분의 1배인 14.46이 된다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수학 익힘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 수학책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 여러분 안녕!